저는 돈을 안 훔쳤다니까요. 저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 시끄럽네. 어 교도관님. 어 떠드는 거야. 어, 빨리 들어가. 어 교도관님. 어, 여기가 근데 어디죠? 이곳은 1급 죄수들만 오는 강력한 교도소다. 너는 지금 이 시간부터 1급 은행 강도죄로 들어왔으니까 내 말을 아주 잘 따르길 바란다. 어, 아 그러면 저는 여기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론 10년. 10년? 그래. 헉. 이제부터 너의 깜빵 파트너들, 합방할 친구들을 알려주도록 하지. 따라봐. 여기가 바로 그 1급 교도소. 말로만 들었던 잉여고급 교도소인가? 나 큰일 났네. 여기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되게 살인마들도 많고. 어이. 뭘 그렇게 시끌시끌 기집애처럼 아주 그냥. 따라와. 어이.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보이나? 어? 그 짱구는 못 말려 나오는 그 짱구 아닌가? 맞다. 짱구는 이 교도소에 못 말림 살인죄로 들어왔지. 못 말렸다고요? 그래. 엉덩이 춤, 엉덩이 꼴로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죄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합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랑 룸메이트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 아이, 표정이 좋지 않아요. 나는 왠지 못 말릴 것 같다고요. 아이, 이 방은 싫어요. 딴 방 주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게. 이 친구는 누구야? 이 친구는 가메투코시타라는 춤추는 외계인 친구지. 춤춘다고? 이 친구는 좀 착할려나? 이 친구는 뻘개 벗고 공공장소에서 24시간 동안 덜렁달랑 춤을 춰서 들어왔지.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춤을 추고 있다네. 이거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이거. 노출증이 나서 이거. 싫어요.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교도관님. 참 까다롭네. 좀 평범한 사람 없나요? 여기 평범한 사람이 없나? 1급 교도소라서? 그러면 잠깐 이쪽으로 와보게. 아니? 이 친구는 타노스라고 이 지구의 절반의 사람을 살인하려고 살인죄로 들어왔어. 어때? 지구의 절반의 사람을 살인죄? 이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 아닌가요? 뭐 네 파트너로는 딱일 수도 있지. 아 싫어요. 아이 그러면 왜 이렇게 삥삥 도는지 모르겠네. 이쪽으로 와보게. 오잉? 얘는 모모 귀신이라고 엄청나게 장난 전화를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장난 전화를 안 받으면 살인을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녀석. 아이고 너무 무서워서 이거 아무 때도 못 들어가겠네. 이거 저는 그냥 은행 강도일 뿐인데 좀 평범한 방으로 가주세요. 예. 그나마 평범한 방. 이게 진짜 말로만 들어도 그 무시무시한 악명 높은 이격의 도사가 맞구나. 그러면 이 녀석이지. 이 녀석은 발디라고 하는데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가르쳐주다가 들어왔어.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왔다고요? 평범한 걸? 그래. 그럼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나처럼 억울하게 들어왔을 거야. 저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 들어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이. 들어가. 안녕하세요. 오,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군요. 저는 학생이 아니고 저는 그 억울하게 은행 강도로 들어오게. 어디서 선생님이 말을 하는 말 듣고 해요. 교실에 들어온 당신은 제 학생입니다. 자, 의자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수학 문제를 풀라고요? 그렇죠. 원래 사회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부터 시끄럽고 학생 이름이 뭐지? 저는 잉여맨이에요. 은행 강도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잉여군이라고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지. 잉여군. 네. 당신의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수학이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단자군. 이 녀석.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의 개념 및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지. 이거부터 해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정말 네. 간단해. 내 말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가서 아주 그냥 기모찌 할 거야. 자, 잘 들어봐. 네. 수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수학의 개념과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으니까. 하지만 과거의 수학을 수의 크기의 과학이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 수학의 수의 크기라는 말로는 함을 수 없을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지. 네. 수학에 쓰는 크기의 꼴에 대한 사고로부터 유리한 추상적인 대상들을 다루는 학문으로 수조와 기호를 사용하여 이러한 대상들의 관계를 공리적으로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 수학적 개념들은 언제부터 자연에 존재했는지에 대한 답하기가 어려우나 선사시대에 이미 수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체코슬라비키아 대에 발견되어 이미 뼈와 같은 우유물에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이제 그만요. 그만 이제 됐어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잘 안 것 같아요. 벌써 수학에 대해서 벌써 알아냈다고? 네. 정말 빠른구만. 아주 조금밖에 말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지. 자, 수학 문제 첫 문제다. 이걸 풀기 전까진 잠 못 잘 줄 알아.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방을 써야 되는 거지? 저 이거 꼭 풀어야 될까요? 그냥 자면 안 될까요? 그냥? 예? 아, 금형 자면 말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아. 알았어, 풀게요. 이거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랑 이거 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볼까?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야 이게? 모른다고 하면 왠지 날 죽일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나 이거?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이 진짜 이거 문제를 풀어도 끝이 안 나. 응시입니다. 모두 주침해.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속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저 녀석은 사실은 말이지. 네. 계속 수학 문제를 내서 가르침을 받던 학생들이 모두 미쳐버리게 만들었어. 이런 무서운 사람이라. 더 빨리 자야겠다. 잠을 잘까라. 빨리 자야지. 빨리 바이든 선생님 빨리 자세요. 예. 미쳐버리겠어. 빨리 눈을 닫고 자야지. 자는 시간마저도 안 되겠다. 교도관님. 어디 가? 교도관님 아직 아직 야간 수업이 끝나지 않았어. 교도관님 잘 때는 계속 속삭여요. 빨리 저기 방 바꿀래요. 이 사람은 안 되겠어요. 저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빨리 나와. 어디 가? 내 학생을 왜 데려가? 내놔. 아니 나 조용히 좀. 안 되겠어요. 얘는 안 되겠다고. 아, 그러니까 다른 방으로 옮기고 싶다 이거야? 네, 빨리 다른 방으로 옮겨주세요. 잘 생각했어. 저 녀석한테 가르침을 받던 학생들 중에서 미쳐가지고 죽은 녀석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상하게 생겼어. 도망갈 거. 여튼 교도소 내에서도 조금 위험한 녀석이야. 방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 잔노스! 설마 당신! 절반으로 나를 만들 셈인가요? 이거 인류도 절반으로 만들고 영웅도 절반으로 만들었는데 너 따위 걸 절반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쉽지. 이러지 마세요. 너를 절반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니 절반 됐죠. 아니 타노스 군이 절반으로 됐잖아. 키가 작아져서 귀엽당 귀여웡. 절반 됐죠. 절반은 좋은 거구나. 귀여워졌잖아. 타노스 군 이러지 마세요. 저를 절반으로 만들 셈은 아니겠죠. 이거 나의 무서움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나한테겠다. 내가 주변 사물들을 다 절반으로 만들면서 잠깐만. 난 무시무시한 걸 보여줘야겠군. 타노스 군 이 변기통만은 안 돼요.
평기통을 절반으로 만들면 저는 똥을 못 쌀 거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타노스군. 여기 마침 변기통이 있었군. 안돼 안돼 이 절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 변기통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요. 변기통은 바로 없애버린 다음 이렇게 절반으로 나침 나침 반? 어이 반으로 만들었어. 무서운 녀석. 이렇게 주자고 이렇게 이 침대를 반으로 쪼개서 음바 반으로 만들었어.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그리고는 이 캐비넷을 믿지 않는 위에 올려서 선반으로 우리 끝이야. 인류 멸망이 찾아올 거라고. 이 자식 이거 잠시만 너 오자마자 목욕을 안 했던가? 목욕을? 이 자식 이거 안 되겠구만. 너를 반으로 만들어줘야겠어. 반으로? 안돼! 그것만큼은! 바로이! 반신. 반신욕이다. 타노스 고마워요. 이 반신욕으로 피로를 쫙 풀어주는군요. 너의 몸의 절반만 깨끗해. 우왕. 반신. 절반만 깨끗해졌다. 이게 아니야! 다시 이거! 안되겠어? 교도관님! 교도관님! 왜 이렇게 시끄러워? 타노스가 저를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빨리 내보내주세요. 정말 위험했어. 아니 교도관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프. 이거 화가 나서 안 되겠구만. 나에게 빨리 그것을 주시오. 그게 뭐야? 빨리 그것을 달란 말이야. 그게 뭐죠? 양념반 후라이드반. 양념반 후라이드반! 그리고 양념반 후라이드반에다가 찌밥을 더하면 햇반? 정말 무서워! 다른 방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인류의 절반이 사라질 거야!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여기 들어가! 윙? 안녕하세요? 저기요? 진짜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여기는 정상인 죄수가 없구나. 휴대폰은 전화가 오잖아. 저 사람이 거는 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난 전화로밖에 말 못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죠? 분신사와 분신사와 이때꾸다사!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아니 아줌마! 전화하지 마! 전화를 할게요. 여보세요? 분신사와 분신사와 이때꾸다사! 아니 도대체 뭐라는 거야? 불가정. 불 꺼달라. 잘장. 우리 귀요미 잘장. 여보세요. 우리 귀요미 잘자. 아유, 모모 귀신인가? 저 사람이 자고 있잖아. 아유, 도대체 나는 이 감옥에 왜 들어온 거야? 난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말이야. 이상한 감옥에 들어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만나고. 여보. 우리 딸 보고 싶다. 여기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들어와. 어이 뭐지? 우리는 뭐 놔줘요. 들어와. 신입인가? 들어와. 우리 아무 잘못도 없어요. 맞아. 이거 뭐야? 아니 당신들은 그때 거기서 나랑 부딪혔던 사람? 이 사람은 못생겼다. 뭐야? 근데 교도관님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저
저 녀석들이 너를 오해하게 만든 진범 녀석들이지. 이 사람들은 은행 강도 그 사람들인가요? 그렇다. 너는 무죄가 되었으니까 나와도 돼.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돈도 못 갖고 돈도 네가 가지고 가고 감옥까지 들어왔잖아.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여러분들 죄값을 잘 치르시고요. 옆에 좀 보시겠어요? 그 같이 지낸 깜빵 동료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휴, 교단님 이거 빨리 내려보내세요. 여기 진짜 이상한 곳이야. 어휴, 잘 지내라 이 멍청이들아. 어휴, 어떡하냐. 빨리 가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여긴 진짜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야. 아유, 빨리 가야지 집에. 여보, 요로야. 드디어 내가 무죄로구나.